28점. 지금 점 수차가 에디맥스 선수와 프레드리코 도롱 선수가 36점 차인데 스리 쿠션 득점으로는 9점 차입니다. 네. 네. 왜냐하면 선수들이 칠 때마다 상대편 세 선수 모두에게 1점씩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본인은 3점이 늘어나고 상대 선수는 마이너스 1점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는 언제든지 역전이 가능한. 네. 바깥으로 돌리기. 좋은 포지션. 딱 끌고 갑니다. 에스퍼스와 다시 동점. 중요한 건 이 선수들의 레벨 자체가 세계 탑이기 때문에 하이런 뭐 15점에서 20점 정도는 또 언제든지 나올 수가 있는 선수들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경기 마지막에 뭐 한 10점 언저리 정도, 그러니까 총점으로 40점 정도 차이가 난다. 극복이 가능한 점수입니다. 그렇죠. 안으로 돌렸습니다. 네, 조금 코너에까지 마지막 쿠션 정확하게 도달. 이번 대회도 10점 이상의 하이런이 정말 많이 나왔죠. 네. 예, 조조 선수가 18점의 최고의 하이런을 보여줬고요. 마르코 자네티 선수가 15점, 프레드리코 도롱 선수가 16점, 윙코이 선수가 13점. 오, 마세. 와, 오늘 마세 많이 나오네요. 네. 아, 직접 도달합니다. 그냥 사후 경기에서 가까이 있는 공 마세도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근데 저런 마세로 보세요. 그대로 큐를 유지하죠. 네. 순간 가속도가 붙으면서 재빨리 회전 돌아옵니다. 정말 당구의 신들입니다. 네. 표정 보세요. 네. 정말 냉철해 보이는. 그렇죠. 네. 옆으로. 오, 키스가 좀 뒤늦게 나고 말았습니다. 네, 넉죠. 자, 후반전 오니까 선수들의 어떤 수비 싸움도 치열합니다. 네. 안으로. 득점 갑니다. 돌아서 네, 득점. 여전히 지금 4위. 네, 지금 이런 배치는 안으로 돌리기를 길게 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뱅크샷으로 네, 갈 수도 있습니다. 자, 안으로 돌리기는 네, 그래도 득점 확률이 높은 편이죠. 네. 딱 맞들어냅니다. 네, 디맥스. 이런 공이 있으면은 네. 자, 항상 선수들은 편한 두께와 이목적구가 레일에서 적절히 떨어져 있는 공을 목적구로 해서 득점 확률을 높이는 경우가 네. 많죠. 아, 아이가 경기를 지켜보다가 잠이 들었군요. 네. 대회전. 또다시 득점. 자, 이제 맥스가 터지기 시작합니다. 네. 전반에 4개의 하이런이 있었던 맥스. 아주 시원하게 돌렸죠? 그렇죠. 왼쪽 옆으로 돌리기. 득점. 정말 완벽한 컨트롤이에요. 일목적구가 저렇게 레일에 붙어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공을 최대한 억제시키면서 변화가 적게 네, 탑볼을 구사했습니다. 아, 좁은 각도에서의 횡단샷. 네, 길게 내려옵니다. 아, 넘어갔어요. 그러면서 수비. 네.